재밌는 걸 많이 샀습니다. 이런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전에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유한양필은 썸네일 각인가? 이게 왜 이래? 포인트가 고장났네. 이건 니나 팔레트에 있는 판인데요. 이걸 이렇게 꽂아 넣으면 그래서 여기 폼이 파여져 있거든요. 여기 장단점이 있어. SF 디나우 만년필이 약간 좀 아날로그틱하게 손으로 일일이 찍는 것도 뭔가가 집에 도착을 해야만 영상을 찍는 거죠? 문제는 진짜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내 영상 아이디어보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훨씬 늦게 도착해서 이걸 잊어먹는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뭘 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재밌는 걸 많이 샀습니다. 이거 뭐지? 가위. 두둥.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가위. 가위를 왜 샀냐면 우리 스케치북에 이게 오래서 붙이잖아요. 친구 뭐 있나? 또 하려고 하면 또 별로 없어요. 또 진짜 없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면 진짜 편한데 그런 게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를 하나 가지고 다닐까 하다가 귀여운 가위가 있어서 질렀다. 이 정도 가위면 필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오늘 이거 가위 그려야겠다. 가위 그리고 이거를 잘라서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 잘려지나? 이야, 이거 좋아. 근데 왜 내가 4개나 샀어? 왜 5개나 샀지? 희한하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5개나 샀을까? 딸내미한테 걸리면 하나 줘야 할 것 같고. 왠지 모르지만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걸 그리면서 한번 해보고요. 또 가위 뿅! 가위 잘 샀다. 만년필 와우. 이 전에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이 만년필은 대형 통 만년필 진하오 9019 다다오 시리즈 만년필인데 예쁘죠? 색깔이 투명하고 일단 이 립 사이즈 봐. 립이 일단 크잖아. 다른 거랑 비교해볼까요? 이건 X450입니다. X450보다도 훨씬 크죠.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진하오 미니거든요.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썸네일 각인가? 네. 일단 이게 넓어야 잉크가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막히지 않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추천해주시는 거를 봤는데 일단 통이 커. 이 케이스 보소. 카트리지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다 잉크를 무쇠오 잉크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전 영상에서 무쇠오 잉크를 넣었는데 막혔습니다. 추천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도 케이블이네. 이거 워낙 커서 그런지 이 안에 카트리지는 이게 없잖아요. 그냥 뾱뾱 꽂는 건데 이거는 카트리지도 대형이라서 그런지 이 카트리지에도 이게 회전이 있네. 좋습니다. 오늘 이걸로 그림 그려야겠다. 그러면 잠그지 말고. 근데 벌써 이게 좀 잔기스가 벌써 났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좀 살까 말까 망설이던 제품이어가지고 보통 이거 뭐 한 10,000원 미만이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지금 만년필 테스트를 좀 해보느라고 얘네들이 만년필 묵직해 아주. 그런데 일단 이걸로 그려볼 거고 일단 이 통은 이 팔레트 이렇게 팔거든요. 요즘에 되게 잘 나와요. 제가 여기다 물감 짜가지고 사람들을 좀 나눔도 좀 많이 했고 근데 여기에 테이프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안 붙어있네요. 테이프 제가 자석 테이프 하나 붙여야죠. 떨어지면 서운하니까. 여기다 물감을 일단 이거는 많아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건 조만간 어디다가 쓰게 될 거야. 이거 내가 왜 샀더라. 이거 큰일인데. 진하오. 그리고 이거 큰 박스는 가위. 야, 이 가위 진짜 나 잘 샀다. 최근 테모에서 테모의 알리야. 이거 어디 있겠지. 최근에 지른 것 중에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뭐더라. 나 이거 샀구나. 내가 샀는데 계속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막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 스펀지를 같이 안 샀네. 여기다 스펀지 넣어서 또 나눔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 건 너무 예쁘다. 틴 케이스. 봄 모양 틴 케이스. 지난 영상 이거 영상 제가 올린 거 있거든요, 이거. 틴 케이스 만드는 영상. 사람들한테 나눔을
많이 했어요. 다 나누고 하나 남았나? 하나 남아서 내가 쓰고 있던 거 아무튼 이거랑 똑같은 건데. 잠깐만 보여주자. 이거죠? 틴 케이스에다가 이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붓 닦는 용이거든요. 붓 닦는 용. 이게 있으면 화장지가 없어도 되거든요. 매우 유용해. 근데 이번에는 꽃 디자인으로 샀다. 근데 스펀지는 스펀지는 왜 내가 안 샀지? 이거 산지도 몰랐는데 뭐. 그러면 조만간 스펀지를 사서 여기다가 또 넣고 나눔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릴까?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이거는 나중에 킵. 근데 이걸 써놔야 할 것 같은데. 꽃 뭐야? 꽃 꽃무늬 틴 케이스는 조만간 다음 영상. 그러면 잉크를 넣어야겠죠? 와 잉크를 내가 진짜 실험해볼 게 또 있긴 한데 또 공구한 우리 미술동호회 총무님이랑 같이 공구한 파운틴 카본 파운틴 펜 잉크거든요. 근데 내가 검증이 안 됐어. 이게 검증을 하려면 좀 알던 데다가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 새 만년필을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검증된 잉크 이미 막히지도 않고 그림도 잘 그려진다는 누들러 잉크로 해보고. 아 근데 여기에 이쪽에 무세오 잉크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정말 안전하게 쓰려면 이걸 넣고 써야 되긴 하는데 아 이거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요. 여기에 묻히는 게 싫단 말이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로 잉크가 막힐 누들러가 아니지.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스포이드가 고장이 났나? 나 이거 이 스포이드가 고장이 나는 것도 처음이네. 이 스포이드 좀 고장이 났네. 또 사야겠네. 오히려 좋아. 고장 나면 좋아. 아 이게 이 안에서 그 무쇠오 잉크 넣었던 거에 이 안에 막혔나 보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스포이드가 막힌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버리고 또 새로 사야겠네. 지금 얘가 나올 때 이 안에서 뭔가 막혔어. 근데 잉크 진짜 많이 들어간다. 그러네. 이 심에서 막혔네. 심 끝부분이 막혔네 뭔가. 아 속상하다. 막히면 뭐 막는 걸 뚫는 방송을 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일단 막히면 속이 상합니다. 바직 잉크 넣을 공간이 반절이나 더 남았거든요. 스포이드는 막힌 거라고 보고 좀 싫지만 만년필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넣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묻으니까 만년필을 쓰는 사람은 뭐 그걸 다 감수를 하고 쓰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게 통이 크다는 거는 굉장한 이점입니다. 이거 일단 잉크는 넣었고 가위 가위 그려야지. 아 내 집게가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건 니나 팔레트에 있는 판인데요. 이걸 이렇게 꽂아 넣으면 스케치북이 접히지가 않아요. 이번에 페낭 아시아링크에서 만난 니나 팔레트. 그리고 니나 팔레트 물감을 이 뒤에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다 딱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 자석을 이 자석을 여기다 놓고 팔레트를 여기다 놓고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돌아가기도 하고 알죠? 초미니? 놓기도 하는데 얘는 이 홈이 파여져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첫 시연. 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F촉이거든요? F촉인데도 좀 얇게 나오는 경향이 있네. 굉장히 얇게 나오는데?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내놓은 부분도 한번 그려야겠지? 반대로 글자가 하 cat for scissors.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cat for scissors. 간단한 펜드로잉. 근데 단순히 이것만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걸 그리고 있는 내 손도 같이 그리는 거죠. 내 손 그리기 좋아. 손 그리기 연습할 땐 왼손 그리잖아요. 진화호 만년필이 약간 좀 짝퉁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렴한 맛에 하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 이거 무쇠오 이제 막혀가지고 이거였나 저거였나 최근엔 이거 갖고 다녔거든요. 플래티넘 3776 뮤직립. 근데 이거 안 올렸지? 안 올린 것 같아 이 영상. 근데 이거 만년필 진짜 특이하다. F닙이면 조금 더 두꺼워야 되는 게 맞는데 EF처럼 약간 그러니까 유럽 EF처럼 두꺼운 맛이 나네. 이게 아직 내가 길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진하오
다다오 M 넘버 9019 넘버 01 대형 이지 대형 카트리지. 그리고 이거는 아하 자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를 어떻게 표현하지 가위를 어떻게 표현하지 하하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요즘 프레임 넣기에 재미 붙였잖아. 이렇게 프레임 하나 넣어주면 뭐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톱 가위.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며칠입니까? 9월 20일 오늘도 쉬는 날이거든요. 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 데를 못 가고 그림을 그리고 놀다 놀고 있다. 조금 이따 놀러 갈 거긴 하지만 어이 핑크색 이건 금방 색이 연해진다고. 이제 이거 고양이 발톱 아주 마음에 드는데. 또 이게 또 나사형 방식이라서 아 이거 은색이 아니었네. 아 안 보고 칠해가지고 제 녹색 만년필은 또 잘 안 썼었거든요. 이번엔 녹색으로 한번 주문해봤죠. 녹색 아 참 만년필도 좋고 잉크도 좋고 누들러라서 전혀 부담이 없이 너무 좋고 오늘 쇼핑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일단 한번 색칠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마르면 그림자 한번 더 넣고 끝낼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일상 같은 걸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니까 내가 이런 재밌는 거를 샀다라는 거를 스토리를 잘 전달하기만 하면 이 그림은 성공이에요. 그런 그림을 추구합니다. 저는 어반 스케쳐니까. 지금 마르길 기다리고 있고요. 이 가위를 근데 왜 다섯 개를 샀을까? 뭔가 할인이 있었나? 아참 이거 하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를 스케치북에 붙이는 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약간 두껍잖아요. 그래서 한번 벗겨내줘야 하거든요. 트윙고 이걸 남겨줘야 되나? 여기다 써야겠다 이따가. 그리고 얘는 여기다 붙이고.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보면 티슈를 붙이잖아요. 티슈를 그냥 붙이면 티슈에는 뒷면, 앞뒷면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이 두 장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붙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쫙 벗겨내고 붙이면 좋다. 떼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문대면 벗겨져요. 얘는 두 겹, 세 겹이 붙어 있네. 근데 조심해야죠. 종이니까 당연히 찢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씩 손으로 잘 이렇게 찢었었잖아요. 약간 아날로그틱하게 손으로 일일이 찢는 것도 뭐 재밌어요. 약간 투박한 그런 맛도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는 가위가 있다. 너무 완벽해버리면 또 재미없는데. 오 좋습니다. 붙였고 트윙고 T W G 천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사이 말랐고. 참 재밌어. 그림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오케이. 다 했다. 아, 얘가 조금 더 어둡지? 파란색. 네. 검정색을 그래서 갖고 다니는데. 지금 이 물감은 다니엘 스미스거든요. 니나 팔레트 사장님이 주신 거라. 네. 그 얘기 했나? 아, 회색인데. 아, 회색? 회색이라면 따단. 그러니까. 이 정도 무세오 잉크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만년필에 넣지 말고 딱 여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겠어. 잉크도 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거든요. 괜찮아. 그렇다면 근데 검정 부패는 또 이게 있어서 검정색 잉크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한번 넣어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넣어보고. 자 오늘은 재밌는 가위 여러분 가위. 잠깐 이거 구독자를 좀 줘야 되나? 여기까지 보신 분인데 선물을 다섯 개나 샀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배송비가 너무 아까워. 혹시 이거 고양이 발톱 가위 갖고 싶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딱 한 분 선정해가지고 예 고양이 가위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김에 이것도 같이 보내줄게요. 선물로 한 분 어떻게 선정하지? 아 이거 갑자기 이벤트를 하려니. 내가 종이를 찢어서 스케치북에 붙여봤다. 붙여본 경험이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거 한번 얘기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한 분 임으로 마음대로 선정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아니니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빨리 남겨주세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글 남겨주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재밌는 도구를 샀다는 걸 자랑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